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윌셔 초등학교 부지의 임대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사태에 대한 대응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중재 양쪽을 모두 추진하는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학원 이사회가 윌셔 사립초등학교 건물을 세언약 초등학교에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할 것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비대위는 한인 커뮤니티와 학원 이사회 간 중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대위는 박성수 상임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에드워드 구 부위원장과 이현수 간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으로 정찬용 간사, 회계 자문에 앤드류리 간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는 그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리고서 이제 좋은 이사님들이 잘 결성되셔서 정말 아름답고 우리 모든 동창들이 공감하는 그런 학교로서 학원으로서 세워주시를 그 건물로서 세워주시를 기대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는 한인 커뮤니티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임대를 강행한 학원 이사회 측에 전달할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요청에 따라 세언약 초등학교가 임대를 철회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임대료 전액을 임차인 측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임대 계약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은 현직 이사진 4명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이를 수용할 경우 LA 총영사관에 정부지원금 재개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기 임대를 추진한 4명의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으며 신임 이사진 선출권은 비대위에게 위임됨을 명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비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을 주 검찰에 고발해 임대안이 승인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또 비대위 차원에서는 임시 정지 명령을 신청해 부지 임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대위와 LA 총영사관은 합의문을 내일 학원 이사회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원 이사회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현직 이사진들은 주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되고 영구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비우호적 인물로 분류됩니다. 앞서 LA 한인회와 교계 지도자들은 세언약 초등학교에 커뮤니티 차원의 임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언약 초등학교는 이미 학원 이사회 측에 지급된 26만 8천 달러를 이사회가 상환할 경우 임대 계약 철회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인사의 뜻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학부모 측에서도 이미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통보를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아직 답이 없는 상태고요. 한편 비대위와 LA 총영사관은 앞으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백인 회의를 통해 한글과 뿌리 교육을 위한 동포 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